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나고 속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에 집중하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괴롭힌 사람을 도저히 잊지 못하고 수시로 생각나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사람이 미워서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겪고 힘들 때 위로해 주지 않고 웃었던 사람 때문에 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생각은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나의 모습 중에서 두 가지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상대방을 미워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며 시간을 보내는 나의 모습. 두 번째, 다른 사람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 어떤 모습이 좋으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아무래도 두 번째 모습이 보기 좋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반드시 미워하고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밉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하는 감정들은 모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괴로워하고 끙끙 앓는 내 모습과 웃으며 자기 할 일을 하는 내 모습 가운데 두 번째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괴로워하는 내 모습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편안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몇십 년 사는 인생에서 남을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면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가만히 안아주세요. 어린아이처럼 힘들어하는 나에게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나의 삶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 집중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그리고 그 생각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우리는 괴로움을 떨치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밝은 마음이 된다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안아준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나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나의 내면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이 우주의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집중해 보세요. 사랑은 모든 괴로움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